저도 가평에 태어나서 가평에 살았는데 우리 가평의 현실이 이런 문화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나 시설이 작은 게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현실을 좀 자각을 하고요. 저도 전시를 많이 했지만 그 수준 높은 이런 종이지역 작품들 아주 굉장히 보니까 작품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훌륭한 작품을 가평했을 때라고 또 고생을 또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축하를 드리고요. 그 관내 교장 선생님께서 이 내용을 지금 알려드려서 홍보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교장 선생님도 한 분은 이제 다들 다녀가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조규관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시 공간이 가평을 좀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보니까는 이 멀어져만 가는 그 요즘 IT 시대 그 옛날에 그 종이로 만든 그 작품 전시회 보니까 그 옛날 생각이 되어 보니까 그때 뭐 딱지다 발랑개비다 뭐 문창원이다 뭐 이런 종이로 만든 게 많은데 그때 그 우리 생활상이 지금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가평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시는 우리 남구원 선생님이 또 이번에 이렇게 또 훌륭한 전시를 기획하셨구나 싶은 게 와서 보면서 또 감탄을 하면서 또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좋은 전시가 가평 국민들이 다 와서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안 온다 그렇겠지만 말고 오늘 오신 저기 군 관계자분들이 좀 말씀을 잘 전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셔틀버스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지원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감동을 느낍니다. 전국의 그 사립미술관이라든가 국립미술관 또 도립미술관 다녀도 이렇게 그 남성미술관처럼 시설이 잘 돼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이런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미술관을 하고 있지만 관리하기 상당히 힘들고 운영하기 힘듭니다. 엄청난 여기 좀 매달 나가는 지출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종이 작가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종이만 가지고 하는 작가들도 있어요. 오리지널. 그러니까 이제 유화나 아크릴이나 뭐 전혀 안 하고 그런 분들도 예를 들면 함석생 같은 분은 다른 아크릴 물감을 손 안 대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 계신다면 또 겸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이 종이의 매력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관성도 좋고 그래서 우리 여기 청평에 장지방 있잖아요. 한지를 잘 활용해서 나름대로 요즘에 미술은 꼭 붓으로 그리고 나이프로 칠하는 것만이 그림이 아니잖아요. 개념 미술을 떠나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독특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금년에 주제를 이렇게 우리 한지도 있고 장두방도 있고 해서 이런 생각을 해서 해봤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이 돌 같이 보이는데 이 한진섭 작가랑 구상 작가인 대구입니다. 근데 이분이 돌 아이디어를 낸 게 작년부터 돌판지 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하는 거죠. 엄마야. 입체를 만들어낸 거. 얼마든지 느낌을 가서 만져본다니까. 저게 돌인지 아닌지. 그래서 운반하기도 좋고 저렇게 하는데 야외는 물론 안 되지만은 이렇게 생각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작가님들도 그렇게 많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안호 선생님도 얘기했고 또 우리 교육사님도 얘기했지만 이 지역이 좀 외지긴 하거든요. 저는 여기 고향이라는 방점에는 아무것도 생각한 게 없어요. 고향이니까 미술관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몇 억을 그냥 갖다 쏟아붓고 한 거예요. 그것이 무슨 어떤 수익 사업을 위해서 만든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보고 즐기고 이 가평에 이 미술관이 몇 개 없는데 이걸 좀 살려줘야 되는데 저는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이번에도 이거 지원사업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전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원사업이 아니고 그냥 개인으로 한다고 그냥 의례적인 전시밖에 못하죠. 1년 한 번씩은 이런 전시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는 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가평군 사람도 다 무료입니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좋은 기회인데 어쨌든 간에, 항상 그 이야기로만 끝나지 말고 정말 연결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저께 자랐으면 죽지 않은데,
그 뭐 티켓 물어봤더니 6만원, 뭐 8만원, 12만원 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재즈. 재즈. 네, 재즈, 재즈. 네, 재즈. 근데 가평 법인 혜택이 있나요? 난 전혀 모르겠는데. 가평 할인 적용되는 게 없을까요? 할인, 할인. 할인은 적용이 안 돼요? 아니, 적용됩니다. 적용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물어보고 사서. 그랬더니,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가평이 좀 생각할 게, 뭐, 여기 원장님이나 교육장님이나 뭐, 사람을 차별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그래도 리더 격이 되신 분들은 뭐, 티켓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전혀 그게 없나 봐요. 초대권은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평의 문제 아니냐고. 아니, 어떻게 가평에서 축제를 하면서 기관에 계신 분들도 초대장을, 초대권을 안 준다. 아, 참,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네, 그런 거 참, 좀, 뭐야, 제가 한번 언젠가 좀 얘기해 줄 소리가 되는 것 같아서. 예, 요즘도 이렇게 말만 따라 종이 던지면서 작업하시나요? 던지고 던지고. 그 힘이 있으셔야 되네. 그 그만 안 드려도 던져야지 일단은 자연스럽게 선이 사니까. 네. 우리 이숙 작가는 그 옛날 작품이라는데 이런 단순한 것도 괜찮네요. 아 그래요? 어때요 요즘 작업? 아, 요즘에 좀 많이 단순화시키면서 생각도 좀 단순화시키려고 해주고 있어요. 윤 작가님 이거 언제부터 작업을 이렇게 하셨어요? 아 요런 작업은 그냥 한 2014년도서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제 실경산수 쪽으로, 지금도 물론 실경산수를 하고 있지만, 이제 간혹 저 끝에 있는 것부터, 저거는 이제 작년 올해로 다시 한번 해본 거고요. 이렇게 한지 뜯어붙여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심우채 작가가 우리 여기 종이 작업 전에 초대돼서 너무 고맙고요. 한 바퀴 돌아보니까 어때요? 아, 아주 뭐, 일단, 스케일이나 뭐 규모에서 굉장히 와볼 만한 곳이고 참 뭐 이 기획도 좋지만 전체적인 그 미술관 분위기가 참 훌륭합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 작품뿐만 아니라 또 작은 전시들 또 하는데 굉장히 볼만하고 전체 분위기는 아주 뛰어난 환경을 갖고 있어요. 우리 종이 작업 전에 우리 이 설치 작품들을 이렇게 내주셨는데 한 바퀴 돌려보니까 어때요? 좀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작가들이 좀 특이한 어떤 작업 방식으로 작업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 작가님 작품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 종이컵을 원구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원구에다가 또 다시 또 이제 그 종이컵을 그 외형에다가 다시 이제 덧붙여서 또 요출식으로 좀 뭐 이렇게 블루 태운 것 같은 느낌도 있던데 예, 요출식으로 이제 붙인 다음에 거기다 한지를 갖다가 몇 겹을 붙였습니다. 한지를 몇 겹 붙이고 붙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한지를 한 1cm 정도 잘라가지고 그리고 테두리를 갖다가 이제 불로 이제 태워서 종이컵 하나하나에 이제 이렇게 그 붙인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고.